회사에서 살아는 NG 프레젠테이션 챕터 3 쓰신 문현서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이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에 네네. 대해서 한번 좀 정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비즈니스 네. 프레젠테이션은 뭔가요? 아,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은 요 비즈니스 상대를 대상으로 1대1 혹은 다수의 예. 그 상대의 동의와 행동을 이끌어내려는 그 어떻게 보면 설득 프레젠테이션이에요. 그렇죠. 설득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광고도 있고 사업 설명에도 있을 설명, 수 있고 신제품 발표도 있고 업무 보고도 있고 영업 보고도 있고 사실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이 가장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사례 강의도 있겠다. 그죠? 아 그렇죠, 그렇죠.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이 뭐 강의도 있고 교육도 네네네네. 있고 뭐 외부 알림 행사도 있고 가장 많은 게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발표용 프레젠테이션하고 그다음에 즉석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즉석 계약까지 어떻게 이끌어내야 되는지를 네.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결국 비즈니스는 상대방과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해서 그 다음에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신뢰를 쌓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자세히 또 나와 있어요. 네네네. 제가 여기에 사례를 하나 썼어요. 동생과 형이 대화하는 내용으로 사례를 좀 썼어요. 예. 자동차 그 회사를 다니는 동생을 네. 의사인 형이 부끄러워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명절날이었었어요. 네. 동생이 그동안은 자기가 자동차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형한테 좀 주눅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형이 명절날 좀 흐트러진 모습으로 TV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동차 회사 광고가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 딱 보니까 자기 동생이 다니는 자동차 회사인 거예요. 그렇죠. 야, 니네 회사 자동차 그냥 야, 저거 나한테 설명 좀 해봐. 이거 딱 보니까는 저거 하나 사줄 것 같아. 형이 어쩐 일이야? 어쩐 일이야? 예. 그러니까 갑자기 설명을 하라니까는 방으로 들어갔더니 뭐 옷을 막 갈아입는 거예요. 야, 너 어디 나가려고 그래? 좀 설명 좀 하라니까. 그런데 가서 정장으로 깨끗하게 딱 갈아입고 나오는 거예요. 깨끗한 팜플렛이랑 정장을 딱 차리고 나서 형이 내가 자동차 회사 들어가고 처음으로 나한테 그걸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너저분한 집 추리닝 차림으로 형한테 그걸 설명을 할 수가 그렇지, 있겠어. 그렇지. 그래서 내가 여기서만큼은 형이 나의 고객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깔끔한 모습으로 깨끗한 카탈로그로 정말 정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형이 그동안 동생을 부끄럽게 여긴 그게 너무 너무너무 본인이 부끄러워서 그러네. 그 모습에 야 이런 비즈니스 정신이라면 내가 이 친구한테 계약을 해도 되겠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동생을 떠나서 자기 주변에 그냥 쫙 소개를 했대요. 제가 형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이 정도의 정신 자세라면 누굴 소개해도 부끄럽지 않겠다. 그 장면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 동생이 아니나 다를까 그 자동차 회사에서 랭킹 1위를 달리는 그런 비즈니스맨이었다고 해요. 형만 몰랐구나. 아, 그렇죠. 형만 몰랐던 거예요. 형만. 드디어 보여줬네. 네네네. 그러니까 정말 이게 디테일이 달라요. 성공한 분들은 큰 그림도 잘 보지만 아주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또 이 책에서 저는 좀 감명 깊었던 게 클레임 걸린 거를 남이 잘못한 거를 그렇죠. 뒤집어 썼잖아요. 디자이너가 물론 문제가 있었어요. 뭐 아팠던가 뭐 그랬죠. 그래서 아파가지고 갑자기 못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한을 못 맞춘 거야. 근데 어떻게 아픈 사람 보고 갈 수 없으니까 나보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못도 아닌데 이럴 때 가서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가서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빌 것이냐 아니면 얘기를 좀 잘할 것이냐 보통은 이제 가서 무조건 잘못됐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보통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상대의 입장이 되어서 진실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누구든지 그 입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진심이 어느 만큼 통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아니 상대가 급해 죽겠는데 뭐 진심만 가지고 제가 뭐 한 대 때려놓고 진심은 아프냐? 아니었어. 아프냐? 아프냐? 나도 아프다. 되겠어요. 그런 건 아니겠지만
고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진심을 좀 두고 항상 상대의 입장이 돼서 생각해보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걸 좀 바탕이 돼서. 여기도 그 대사가 나와요. 네. 제가 사장님이라도 네. 정말 정말 화가 나고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 네네. 그렇죠. 그걸 진심을 담아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이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네. 그 장면이 이제 기억나요. 저도 이게 사실 이게 공저기 때문에 제가 쓴 분량은 아닌데 저도 쭉 봤는데 하도 오래 전에 봐서 다 기억나요. 그래도 그 장면이 네. 기억나요. 저자보다 어떻게 더 자세하게 더 아시는 것 같아요. 아유 그렇습니까? 공감됐으니까. 네 맞아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좀 억울한 일이 많거든. 네. 내가 왜 해야 돼?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쇼호스트 할 때 회사에서 잘못한 거예요. 회사에서 잘못했는데 사과 방송을 접어가라는 거. 난 팔지도 않았는데 그 상품을. 네. 하, 그래도 어떻게 하냐. 머리를 조아리면서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더라고 시청자분들이. 네. 진심을 담아서. 네.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 이게 회사 생활이라는 게 상품도 그래요. 잘 나가는 상품을 파는 건 누구나 팔아. 그런데 어렵고 힘든 상품을 파는 사람이 인재인 것처럼 회사도 위기가 있을 때 그럼요. 인재를 알아보게 그럼요. 되는 거죠.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회사는 항상 그 위기 극복형 인재를 찾는다라고 하잖아요. 네. 왜 우리 대기업들에서도 항상 어떤 상황이 어려워 이런 상황에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 뭐 이런 것들이 면접이나 혹은 자소서 같은 데 이렇게 쓰게끔도 네. 되어져 있잖아요. 예. 그런 질문들을 왜 하는지 가끔 몰라서 대처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면 그냥 어떤 경우에 어디 MT를 갔는데 그 MT에서 어떤 친구가 어떤 위기에 빠졌을 때 내가 빨리 가서 뭐 다쳤는데 하다못해 붕대를 빨리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나는 다른 친구들을 넋놓고 어떻게 하고 보고 있는데 나는 빨리 가지고 와서 대처를 했다. 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위기 극복에 빨리 능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캐치를 할 수 있는 친구가 회사에서도 똑같은 위기 극복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를 빨리 보는 거기 때문에 내가 늘 뭐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은 뭐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대처 능력에 대한 것들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위기 극복형 인재를 찾는다라는 말을 서두로 제가 잡아서 쓰기는 했지만 그런 것들이 좀 빨리 좀 대처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영화를 봐도 네. 갈등이 없는 영화가 없고 전쟁이 영웅을 낳잖아요. 네. 그것처럼 회사도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에서 그 위기 대처 능력 있는 친구가 인정을 받고 또 그분은 그 회사에 뭐 나오더라도 자기 사업을 하더라도 저는 네.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133페이지에 이제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잘해 주셨어요. 네. 좀 읽어주실래요? 위기 극복 프레젠테이션의 요소. 네. 전화로 하지 말고 직접 찾아가서 눈을 보고 말하라. 맞아. 두 번째는 솔직하고 간략하게 말하라. 음흠. 세 번째는 결론부터 말하고 요약하여 간결하게 설명하라. 그러니까 이게 위기가 있으면 변명부터 하려고 그래. 그냥 결론부터 네. 이렇게 문제가 생겼으니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딱 말하고 네. 설명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설명하면 되는 맞아요. 네 번째는 상대가 화를 내도 감정선을 드러내지 말고 참아라.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경청하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고 협상하라. 협상하라. 네. 자, 협상이 중요한 건 윈윈. 그러니까 잘못했다 그래서 위기라 그래서 무조건 다 퍼주는 게 아니라 네. 줄 건 주고 네. 받을 건 받고. 네. 앞에서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와 제시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직장생활 해보면 꼬투리 잡아가지고 네. 아주 그냥 탈탈 털어먹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너 한번 꼬투리 잡혔어. 그전에 네. 이제 꼬투리를 안 잡혀야 되는데 일단 잡혔다 하더라도 그냥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나아요. 오히려 거짓말인 그럼요. 척하고 아닌 척하다가 더 큰 꼬투리가 잡히거든. 맞아요. 그럴 때는 인정하고 그리고 간결하게 말하고 네. 상대가 화를 때 같이 화내지 말고 네. 같이 화내면 말리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감정선을 드러내지 않고 차분하게. 그럼 이제 본인도 화가 좀 가라앉게 되잖아요. 그럼요. 최대한 예의를 갖춘 다음에 경청하고 그다음에 이제 협상하라. 네네 맞습니다. 요대로 말하면 되겠다. 네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이 책에 들어 있습니다.
꼭 직장 생활이 아니라도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파트 부분을 보시면 본인의 비즈니스와 많이 접목이 되실 것 같고요. 꼼꼼히 보시고 또 후기 남겨주시면 또 도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MG 프레젠테이션 파트 3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문현서 작가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